중등 4년 차 마지막 연도죠. 마지막 연도에서 이 책의 16장부터 34장까지 아마 있지 싶은데 전체를 다 쭉 살펴봅니다. 중등 4년 차에서는 전자기 학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중등 4년 차에 모두 다 속속히 볼 수는 없고 여기서 마지막이잖아요. 중등 4년 차 공부해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념들을 쭉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책을 마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물리학 쪽으로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은 이 책 말고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. University Physics 1, 2, 3가 쭉 있는데 여기서는 34장까지 하는 걸로서 중등 4년차는 개괄적으로 쭉 살펴보는 것으로 끝내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좀 다루고 그런 것으로 끝을 냅니다. 끝을 내고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스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스택스의 University Physics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볼륨이 1, 2, 3가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건 이제 대학 과정인데 이거는 저희가 중등 과정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. 볼륨 1, 2, 3가 있는죠. 그래서 이 책을 아마 대학 부분에서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저희 현재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 책을 다루는 건 없습니다. 현재 커리큘럼 상으로서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책, Physics for AP course에 관한을 위한 책, 그 책 가지고 3년간 공부하는 것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